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오늘은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남구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양림동 일대의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특화된 곳입니다. 양림동은 1904년 한국명 배유지인 유진벨 선교사와 한국명 오원인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가 양림동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근대문화유산에 싹이 텄습니다. 그들이 터전을 삼은 곳은 해발 108m의 양림산 자락입니다. 이 양림산 주변에는 당시의 흔적인 선교사의 사택,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수피아 여고의 여러 건물들, 오웬 기념각 등 근대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근대 유산을 중심으로 예술 체험형 프로그램인 근대 예술 여행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또한 펭귄마을 입구에서 진행하는 양림동의 근대 역사문화 해설 프로그램인 전기투어도 양림동을 둘러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곳을 펭귄처럼 걷는 아저씨가 텃밭처럼 꾸몄다 해서 붙여진 펭귄마을도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은 전통 한옥미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펭귄마을의 거리 공연, 매월 한 차례 오웬 기념각에서 열리는 상설 공연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는 광주칠서 고싸움놀이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싸움놀이는 정월 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격렬한 남성 집단놀이로 두 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벌여 고싸움이라 부릅니다. 칠성마을에는 고싸움을 4D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고싸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광주 칠서 고싸움 놀이를 활용한 체험활동인 생생문화재 체험이 전화 접수에 한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고싸움 놀이 테마파크 인근에는 포충사도 있습니다. 포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의병장 고경명을 모신 곳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헐리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눈에 확 띄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소소한 재미가 느껴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올해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